다이내믹 세단, 렉서스 뉴 이즈. 6월 이달의 차의 성장.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는 렉서스가 선보인 다이내믹 스포츠 세단인 UIS가 6월 이달의 차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공동으로 실시한 6월 이달의 차에서 렉서스 UIS는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던 메르세데스 벤츠의 프리미엄 세단인 E클래스를 제치고 이달의 차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하영선 데일리카 국장은 지금까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콤팩트 스포츠 세단은 BMW 3 시리즈나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아우디 A4가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새롭게 선보인 렉서스 UIS는 핸들링이나 주행 성능 등 퍼포먼스 측면에서 이들의 경쟁 모델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물론 디자인 측면에서도 현대적이면서 날카롭게 변모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렉서스 UIS는 브랜드 밸류를 극복한다면 수입 콤팩트 스포츠 세단 시장에서 선전이 예상된다. 고 평가했다. 김홍식 오토 헤럴드 국장은 렉서스의 변화 그리고 회춘을 위한 과감한 시도가 돋보인다. 겉모습은 차분함이 강조됐던 기존의 IS와 달리 과감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했고 남성적 느낌이 강해졌다.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운전자와 스킨십이 필요한 버튼 유등은 조작과 터치감에서 한층 부드럽고 직관적으로 개선이 됐다. 달리는 능력에서도 거친 느낌이 살아나도록 했다. 극도의 정숙성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퍼포먼스에 집중을 하는 엔진 튜닝은 강성이 보강된 단단한 하체와 조화를 이루며 스포티한 주행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교를 하자면 렉서스가 메르세데스 벤츠 레시피를 더 많이 참조를 한 듯하다. 고 설명했다. 정영창 오토모닝 국장은 렉서스 UIS의 두드러진 특징을 꼽으라면 운전이 재미있어졌다는 것. 이전 모델과 비교해 탄탄해진 하체와 날렵한 핸들링, 그리고 단단한 승차감 때문이다. 강렬해진 디자인도 한 몫을 더했다. 커다란 스핀들 그릴을 앞세운 역동적인 앞모습과 세련된 옆모습이 그렇다. 울퉁불퉁한 면을 조각칼로 잘 깎아놓은 듯 탱탱한 뒤태 역시 매력적이다. 건들면 툭 튀어나갈 듯한 모습에 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 넓어진 실내 공간과 아기자기한 실내 디테일도 후한 점수를 줄만하다. BMW, 벤츠 등 독일차와의 진검 승부가 기대되는 모델이다. 고기대했다. 조창현 동아닷컴 부장은 렉서스 3세대, IS가 벤츠와 BMW 등 프리미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독일차와 경쟁하기 위해 옛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재탄생했다. 아직 소비자의 반응을 점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고 승산도 있다고 보여진다.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역동적인 주행 성능은 합격점을 줄 만하다. 다만 상품성을 갖춘 IS250을 어떻게 홍보하고 바람을 일으키느냐 하는 숙제가 남아있을 뿐이다. 고 말했다. 김종철 오마이뉴스 부장은 렉서스가 분명 달라졌다.
이번 풀체인지 모델인 IS에선 기존 렉서스 이미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운전자가 정하는 세 가지 드라이빙 모드 역시 제각각의 모습을 충분히 담았다. 에코 모드에선 렉서스 특유의 조용함, 스포츠 모드에선 엔진음부터 달라지면서 핸들링도 날카로워진다. 분명 더 공격적이고 재미있는 차로 변신했다. 특히 고속 주행과 곡선 구간에서의 안정감이 인상적이다. 이유는 차의 강성 때문이다. 과거보다 레이저 용접 부위가 넓어졌고 각 패널의 접합강도 역시 높아졌다. 그만큼 차량 전체 강성이 좋아졌다. 거의 새롭게 바뀐 차이지만 가격은 기존 모델보다 오히려 10만원 낮아졌다. 일본 약화 약세가 반영된 듯하다. 차가 사실상 점령하다시피 한 스포츠 세단 시장에서 달라진 렉서스 IS는 분명 경쟁력 있어 보인다. 이제 공은 시장과 소비자로 넘어갔다. 렉서스의 변화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호평가했다. 바퀴돈 모터리언 편집장은 2세대 IS가 등장했을 때는 국내에서 동급의 유럽 경쟁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었는데 3세대는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는 유럽 경쟁 모델을 따라잡는 수준이라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늘어난 휠베이스로 인해 넓어진 실내 공간과 여전히 경쟁력이 높은 편의 장비들, 과감하게 바꾼 공격적인 스타일 등이 장점이다. 렉서스의 안락하고 조용한 장점에다 새롭게 스포티한 이미지까지 더해져 럭셔리 컴팩트 스포츠 세단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동급 경쟁 모델에서 디젤의 인기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가솔린 엔진만 갖춘 IS는 하루빨리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고 지적했다. 임재범 TV 리포트 기자는 단지 두 번의 변화에 획기적으로 변신한 IS의 디자인은 가히 획기적이다. 기존의 전체적인 포맷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날렵함보다는 극도로 공격적인 얼굴로 바뀌었다. 외계 생물체가 연상되기에 앞서 도로 위의 다른 차들을 공격할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작지만 고속에서 안정적이고 날렵한 핸들링에 더욱 단단해진 듯한 차체의 움직임은 마치 내 몸을 단단하게 감싸는 캡슐 속에 있는 느낌이다. 운전도 재미나지만 배경은 독특하다. 국내 판매되는 동급 수입차들 중에 절대 뒤지지 않은 모델이지만 쉽게 적응되지 않는 카리스마 넘치는 디자인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얼만큼 열릴지는 의문이다. 일찍이 쌍용차의 디언이 얼굴을 보였을 때와 비슷한 반응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한국 토요타 자동차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이 모델의 디자인이 눈에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오평했다.